언니, 네.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?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? 뭐가 이게 뭔가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되게 기다려. 엄청 기대감이 엄청 큰데 이게 막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, 지금? 제가 나이가 좀 돼서 결혼을 좀 언제 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. 아니, 근데 언니, 결혼을 언제 하나도 있겠지만, 아니,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지. 연애는 만난 사람 있거든요. 그래요? 네. 근데 나는 왜 만나시는 분이 지금 기운으로 별로 안 느껴지는데? 왜 언니 혼자 있지, 뭐 있는 나는? 있어요. 있는데, 저희가 회사 동료였는데, 그분이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하다가 지금 해외로 나갔거든요. 아, 해외로? 네. 아니야, 근데 해외에 있어도 뭔가 홍기가 들어오거나 이성에 뭔가 이렇게 오래된 기운이 있으면 그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언니한테 느끼면 남친구라는 기운이 없게 느껴져. 그냥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 아니에요? 아니요. 진지하게 저는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, 얼마나 됐어요? 5년 됐는데, 아니, 5년 됐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고? 아니, 저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, 근데 이제 만나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연락은 수시로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마 그분도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? 그러면은 뭐 해외 있으면은 한국에는 못 오시는 거야, 지금? 한번 오면 저랑 한 3일? 4일? 요 정도만 같이 지내거든요. 같이 있는 거야? 아니면 그냥 잠깐 얼굴 보고 밥 먹고 끝이야? 보통은 뭐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영화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빠이빠이 하긴 하는데. 근데 저는 되게 진지하거든요. 그래요? 네, 남자도 아마 아니, 그 정확하게 사귀는 게 맞아, 이게? 왜, 그냥, 이런 거 이제, 뭐, 썸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. 근데, 정확하게 애인 사이라고가 없는데, 우리 사귀는 거야 라고 하고 만난 게 맞는 거예요? 그건 아니에요. 아니지! 그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회사 동료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막 진지하게 만난 건 아니었어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하다가 그냥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된 거라서 뭐 오늘부터 뭐 사귀자 이렇게 해서 한건 근데 난 아니라서. 느끼면 그 남자는 언니를 여자친구라고 뒀다라고 생각이 솔직히 안 들고 뭐썸 타는 여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. 혹은 친구 만나듯이 지인 만나듯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정확하게 뭐 기념일이라든가 이거 생긴 거 없지? 그런 거는 딱히 없고, 연락은 뭐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는 수시로 연락은 하거든요. 그거는 뭐 누구나 챙길 수도 있는 거니까 지인이라면?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서 그냥 저는 그런 믿음이. 언니가 헛똑똑이구나. 한번 뭐가 이렇게 믿으면 좀 그런 게 있나 보네. 내가 언니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. 나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정확하게 언니의 남자친구라고 생각이 들잖아? 한번 물어봐. 우리 관계가 뭐야라고 한번 물어. 5년까지 됐는데 소리 진전이 없어 보여. 근데 이제 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곧 오거든요. 그럼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지 지금 너무 멀어가지고. 그러면은 갑자기. 언니가 기다리는 건 이제 나이도 찼고 네. 5년이나 연락하고 만나고 지냈으니까 뭐 결혼을 그분이랑 할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지? 네. 없어. 없다고요? 없어. 정확하게 우리가 연인 사이의 관계에 연락을 하게 되면 뭐 사랑해라든가 보고 싶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. 솔직히 그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그 남자분의 마음은 조금 이렇게 이질감이 생겨, 나는. 그런 대화 안 하지. 그렇게까진 안 하고. 근데 저는 되게 믿음이 있어서 이 친구하고는 꼭 이뤄졌으면 좋겠거든요. 아니, 그, 그러니까 그, 언니 마음은 알겠어. 언니는 그 남자가 좋고, 만나면 즐겁고, 이 남자랑 결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. 네.
근데 나도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게 내가 이렇게 빡빡 우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, 언니는? 근데 그 남자는 왜 다른 여자가 있어 보이고, 어? 그쪽에? 언니는 아닌 것 같아. 다른 여자요.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내 공수가 틀렸으면 좋겠는데, 네. 결혼이라는 단어로 떠올리면 다른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, 언니는 여자친구다라는 느낌이 없어, 솔직히. 왜 그럴까? 아직 그 홍기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. 결혼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, 네. 그 남자랑 결혼을 할수 있지, 있는 것도 난 아니라고 봐. 잊지 못해. 결혼을 못할 것 같아, 그 남자랑. 그 남자도 홍기가 왔거든? 근데 언니는 없어. 그런데 이 사람 홍기의 기운으로 언니랑 같이 결혼한다?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있잖아. 언니 싸움을 너무 오래 타면 그냥 그게 오래 가는 분들이 있어. 네. 정확하게 사귄다, 어쩐다,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즐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. 아니, 언니, 아니면 언니가 좀 언니만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랑 사귀는 거야라고 하면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대화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.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물어봐야지, 정확하게. 우리 관계가 뭐냐? 그러면 언니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고 난 생각이 들어. 그거를 물어봤을 때. 정확하게 한번 이거를 좀 관계를 되짚어 볼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. 또 언제 들어와요? 다다음 달에 온다고 하는데 저랑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보자는 약속은 안 했거든요. 그치. 이게 네. 뭐 들어올 때마다 언니랑만 100%확 만난다라는 보장은 없나, 없다라고 생각을 해. 되게 바빠 보여, 솔직히. 혹시 거기에 만나는 여자가 따로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이게 뭐 바람핀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안 든다? 그러니까 언니가 바람인지 저쪽이 바람인지 언니가 그것도 한번 확연히 뭔가를 이렇게 해봐야 될것 같고. 저는 내가 지금 아니거든요. 내가 너무 미안해. 그냥 이런 말을 하기가 언니 막 기대감이 막 너무 부풀어 있고 설레요 하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처음에 앉자마자 많이 느껴졌거든? 근데 언니가 생각하는 거와 내가 받는 공수와 이 남자 마음을 느껴보면 이게 일치가 안 돼. 전혀. 이게 어떻게 연인 사이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꾸 생겨. 그러니까 그걸 다시 언니가 한번 확인사살을 해봐야 될것 같아. 그냥 직장 동료 이상, 썸 타는 관계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. 그 이상이 안 된다는 거야. 언니가 이게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. 어떡하지, 진짜. 그러니까 왜 이거 사람 관계 할 이거 유지할 때 언니가 좀 정확하게 이게 선을 긋고 뭔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사귀자 하고 들어간 거 아니지? 네. 그냥 연락하면서 그냥 좋은 만 뭔게 하다가 간 거잖아. 네. 술 한잔 먹다가 느껴져가지고. 미치겠다.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빨리 끝내요. 언니도 민망해지는 수가 있어. 이거 아닌 것 같아, 이거. 언니가 바보짓 한것 같은데? 너무 5년 짧은 것도 아닌데. 어떻게 기다렸대? 그냥 저도 바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또 오면은 또 좋고. 이 남자 빨리 마음에서 노는 게 언니 맞는 것 같아요.